제목은 대출, 내가 만만하니 이런 제목인데 만만하지 않죠. 돈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내년부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치영 차장. 네. 자, 이거 대출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크게 이해가 달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뉴스예요. 어떤 중요한 뉴스가 오늘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특히 앞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려던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그동안 TF를 구성을 해서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걸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용 장기대출이나 금액이 큰 대출은 분할 상환 대출로만 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은 이자만 내는 걸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으면 됐었는데 그걸 대출 기간에 나눠서 갚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3년 거치 나중에 뭐 상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금액이 좀 적어서 거치식 대출로 받는다 할지라도 거치 기간이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 정도 대출이 많은데요. 예. 이거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상승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인고 하면요.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분들은 DTI라는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DTI 예. 규제라는 게 뭔가 하면 연간 소득을 따지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연간 갚아야 될 원리금을 따져서 그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60%를 넘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제 금리보다 2~3% 정도의 이자 비용을 더 추가로 계산을 해서 예. 그래서 DTI 규제를 따진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DTI를 산정할 때 신용대출이랄지 카드론이랄지 예. 이런 대출을 좀 반영을 해서 DTI 규제를 역시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사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예. 소득금액이 적은 그런 분들이 특히 많이 금액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거주하는 그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되는 분의 조건을 저희가 따져서 한번 대출 1억 원 대출을 받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더니 예. 대출 금액이 1억 원에서 한 8,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1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8,7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아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예. 서울에 거주하는 역시 마찬가지 3천만 원 정도의 직장인 이런 분의 소득 금액을 한번 저희가 대출 금액을 따져봤더니 5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1억 3천만 원에서 5,500만 원. 많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었던 거 상관 안 했는데 이제 상관을 한다 이거죠. 고려해서 대출한다. 그러니까 네, 빚 갚을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빚을 갚도록 하는 소득을 통해서 갚는 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는 빚 내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대출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신규 대출만 일단 적용이 되고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네. 예. 올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대출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걸 이렇게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지요? 작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낮췄는데요. 예. 2013년 12월 말부터 저희가 쭉 뽑아봤더니 2015년 3월 말에는 올 들어서만 12조가 늘어서요. 1099조 원에 이릅니다. 3월 말에. 이게 3월 말이니까요. 6월 말이면은 1100조를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집값이 내릴 경우에 또는 금리가 뛸 경우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값 원리금을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정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갚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를 때에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갚도록 하는 예. 이런 정책을 써서 좀 이런 리스크를 줄여보자. 그렇군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는 것도 맞고 또 이 빚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걸 막아보자. 네. 그래서 대출을 지금 규제를 해보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올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이 전세난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니까 대출을 조금 받아서 작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소득 금액이 적은 분들이 특히 이번 조치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던 그런 소형주택 게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 구매층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와중에 올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느끼게 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할 수 있겠다. 가라앉을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치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규제를 받기 전에 미리 집을 사두자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 소형주택이랄지 이런 집을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신청 찾아가고 얘기하면 언제나 이 경제 얘기, 알짜 정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대출 관련 이야기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